우리 통일부 장관은 어느 국무위원보다도 균형 있는 역사관과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이라는 문제는 남과 북이 둘 사이에만 문제가 아니고 변화하는 글로벌 역학 관계 속에서 풀어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균형 감각이 없으면 자칫 외교적으로 고립되거나 국가가 혼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후보자의 역사관과 세계관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인용 후보자의 경우에는 과거 학생 운동 시절에 투쟁과 혁명 발언 등으로 해서 이념적으로 편향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해이기를 바랍니다. 그림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공개 자료실을 보면은 동지여 전진 동지여 투쟁이라는 21쪽 분량의 자료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문건의 작성자는 이인용으로 되어 있고 그건 주제 설명에도 죄송합니다. 예, 제가 마치겠습니다. 한국 민족 해방운동의 선거 투쟁의 목표와 전술에 관해서 전대협 의장이 밝힌 입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당시 후보자가 작성한 글 맞습니까? 틀립니다. 그 지금 의원님이 동그라미 표시한 거에도 이인영 작성 문건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이라고 함 이렇게 전해 들은 이야기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저자 이인영이라고 돼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전대협 서대협 의장 이인영 작성 문건이라고 함 9월 중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라고 함이지 않습니까? 이 문서를 기록한 민주화 기념사업회가 잘못 기록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제 기억으로는 잘못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본인이 작성한 걸 아닙니까? 제가 작성한 거 아닙니까? 아닌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건의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이 문건 내용은 알고 계시죠? 본 적이 있죠? 최근에 기억합니다. 네, 이 문건에서는 자주민주 통일의 깃발을 결코 내릴 수 없다. 38선 이남을 점령군으로 진주해온 양키 침략자. 이남의 이승만 괴뢰 정권을 내세워 민족해방투쟁의 깃발을 갈갈이 찍고자 책동했다.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삼위일체된 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읽은 내용일 수는 있습니다만 이 생각을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수령, 당,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네. 수령, 당, 대중의 삼위일체. 여기서 수령과 당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직답을 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이것은 제가 동의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네. 그 생각할 수 없습니다. 네. 김일성 저는 이 수령당 대중의 삼일체된 체계에 대해서 네.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김일성 수령과 조선노동당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운동권과 진보 진영에서 자주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반미를 의미하는 거죠?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주 반미 자주 투쟁. 이런 용어를 많이 쓰죠. 한미 동맹은 미국이 우리에게 강요한 것입니까? 한미 동맹은 아니면 우리가 선택한 것입니까? 강요하건 선택하건 떠나서 한미 간에는 민주주의와 시장 가치에 대한 가치 동맹으로서의 굳건한 초석도 네.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 누구에게 강요했다 이런 평가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6.25 전쟁이 끝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한테 요구한 거죠. 휴전을 하려면 동맹을 합시다. 주한미군은 점령군입니까? 주한미군은 그 평화관리군으로서의 성격과 그 다음에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 속에서 휴전 상태 속에서의 주둔군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점령군으로서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일부의 주장일 수는 있어도 보편적인 주장으로 정립돼 있지는 않다 이렇게. 이승만 정권은 괴뢰 정권입니까?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 괴뢰 정권 논란보다는 이승만 정권 그 자체가 일정한 의미에서는 독재 정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 많고 또 이승만 그 대통령이 독립운동 시절에 어떠한 그 타협적 혹은 비타협적 혹은 중간적 이런 측면에서 어떤 노선을 취했는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괴뢰 정권입니까, 평가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괴뢰 정권입니까 아닙니까?
이승만 정권이 괴뢰 정권이냐 아니냐 이렇게 단정적으로 네, 말씀드릴 수는 어렵죠? 없습니다만 네, 굳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괴뢰 정권이라는 거 단정하는 것에선 여러 가지 의견이 네.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미동맹은 미국이 우리에게 강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권적으로 선택한 동맹입니다. 주한미군은 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우리가 허락해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점령군이 아니라 자유를 위해서 우리와 어깨를 맞대고 있는 연합군입니다. 이승만 정부는 괴뢰 정권이 아니라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단순히 이승만 박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자 건국 대통령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국민이 선출한 선거를 통해서 정부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그 실체적인 진실에서도 괴뢰 정권이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의 국부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 사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의 국부는 김구 주석이 되는 것이 더 마땅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어렵게 설명을 하시는군요. 후보자는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부장관의 회고록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다 읽어보진 못했습니다만 네. 최근에 좀 발췌록은 네. 봤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어설프게 주도한 외교적 춘파는 결국 한미동맹을 흔들었고 남북관계를 파탄시키고 비핵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미국과 북한으로부터 소외당하는 왕따 신세가 되었다는 30초 안 주기로 했는데 이 30초씩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1분 단위로 돼 있기 때문에 예. 1분 주시고 여기 또 1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누르고 하세요, 박진원님. 한미 공조, 한미 동맹은 그 어떤 때보다 저는 튼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다양한 영역에서 더 깊어지고 또 넓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핵과 관련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 해법이 북미 간의 관계를 결론을 내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적이고 대화 분위기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급속도로 진전했던 그런 성과적 측면들도 우리는 동시에 잘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반도 운전자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더욱더 강화되고 확장돼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